우리 기출문제집 222페이지 보시면 지적 측량이라고 나온 부분, 이 부분부터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222페이지 나온 지적 측량 이 부분은 실제 시험에서 한 두 문제 정도가 나와요. 두 문제. 그런데 측량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절차, 그리고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의 기본 개념이라는 것은 용어정에서 나왔듯이 반드시 앞에 지적 측량 이렇게 얘기합니다. 측량은 총 다섯 가지 하는데 그중에 시험에 나오는 것은 지적 측량만 시험 범위에 들어가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지적이라는 말은 토지를 등록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 토지를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지적 측량은 객체인 토지가 일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개념만 알아도 지금까지 출제 문제의 절반을 맞출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런가를 잘 보시면 압니다. 자 토지를 이 지적 공부에 등록하려면 등록하려면 이 토지 표시 사항 중에서 특히 이 세 가지 즉 경계와 좌표 그리고 면적 이 세 가지 요소 경계 좌표 면적 이것은 재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측정해봐야 된다. 그래서 토지를 이렇게 지적 공부에 등록하려니 경계 좌표 면적을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한번 등록이 된 경계나 좌표 값을 이 땅 위에다가 지상에 복원시킬 때 즉 토지에 있는 뚝이나 담장은 지적의 세계는 경계가 아닙니다. 지적의 세계는 경계란 경계점 간을 직선 연결한 선으로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지적 공부 즉 지적도나 임야도 도면에 등록된 선을 말한다는 거예요. 땅에 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등록된 경계가 불분명할 때는 개인 간의 분쟁이 생겼을 때 경계보원 측량을 통해서 이 지적 공부에 등록된 그 경계를 땅 위에 표시해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이제 경계보원 측량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나 좌표를 지상에 복원시킬 목적으로 이 각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 이걸 정하는 측량을 우리가 용어를 지적 측량이다라고 용어를 썼고 이 지적 측량에서 용어 정의에서 뭐라고 했냐면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는 지적 확정 측량과 지적 확정 측량 그리고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실시한 지적 재조사 측량 이 두 가지를 포함한다. 이 지적 측량 이 두 가지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용어 정의에 내리고 있습니다. 지적에 관한 용어 정의에서 이렇게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나 좌표를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각 필지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으로서 지적 확정 측량과 지적 재조사 측량을 포함한다라고 했는데 이 등록하려면 누가 이 측량을 실시하려면 지적 측량 수행자라고 했습니다. 이 지적 측량 수행자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리고 등록된 지적 측량 업자들이 이걸 지적 측량 수행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수행자가 측량 의뢰를 받아 측량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오는데 이걸 측량 성과라고 그래. 측량 성과. 측량 성과를 자, 국가에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적 공부에 여기 등록하려면 이 성과를 확인해 봐야 된다. 즉 검사를 한다. 이걸 검사 측량. 자, 검사 측량을 통해서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 이게 정확성이 있다. 즉 정확하게 됐다라고 인정되면 국가 등록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본 개념에서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토지를 등록하기 위한 거 등록된 경계나 좌표를 지상에 복원시킨다는 이 두 가지 개념이 반드시 나와야 되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지역 확정 측량이나 지역 재조사 측량 다 이걸 포함시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역 측량의 종류는 총 13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것이며 자 그럼 이 지적 측량 수행자 원래 측량은 국가가 해야 되는데 이 전문가의 수행자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수행자는 본인이 실시한 이 측량 성과에 대해서는 국가가 검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는 검사 측량을 할 수가 없죠. 수행자 할 수 없는 거 첫째 검사 측량은 못한다. 그러면 검사 측량은 누가 하느냐 검사 측량은 원칙적으로 지적 소관청이 하는 것이다. 지적 소관청 국가인 지적 소관청이 하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두 가지 즉 지적 삼각 측량 성과와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지적 확정 측량 성과 중 일정 면적 규모가 넘는 거 즉 시
군 단위냐, 구 단위냐, 군 단위냐에 따라 면적이 차 등은 있습니다만 이런 일정 면적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것은 누가 하느냐면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역 측량은 등록을 위한 측량이지만 이 복원하는 방향, 즉 지상에 복원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복현이라고 했었죠. 경계본 측량과 지역 현황 측량. 자, 경계 복원 측량, 경계 복원 측량, 그리고 지적 현황 측량, 이 현황 측량. 요 두 가지 공통점은 뭐냐? 지적 측량 중에 경계 복원 측량과 현황 측량 공통점은 뭐냐면 이것은 국가 지적 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등록된 경계나 잡힐 지상에 복원시킨다. 이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등록하려면 국가 정확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했었는데 이것은 등록을 위한 측량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다음 중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하면 두 가지 복현, 경계본 측량, 현황 측량 이 두 가지를 언급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요 이게 지적 측량 기본 개념에서 나오는 말이다 이런 얘기. 그러면 222페이지 기출문제 37번 한번 보시면 자 37번 문제 보세요. 지적 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으라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측량할 필요가 있을 때는 측량 수행자한테 의뢰하다. 여기서 측량을 의뢰할 땐 지역 측량 수행자한테 의뢰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수행자. 그리고 2번 지역 측량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을 구분한다. 이것은 지역 측량을 총 13가지를 나눌 때 기초 측량이 있고 구분하면 기초 측량 그리고 세부 측량. 이렇게 나눠지는데 기초 측량은 지적 측량할 때 지적 기준점이 있습니다. 지적 기준점. 이 지적 기준점은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이 세 가지를 지적 기준점이라고 하는데 이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으로 우리가 이걸 기초 측량이다라고 해서 엄격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초니까 좀 여러분이 잘못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주 정밀하고 엄격한 방법으로 토지 위에 기준점을 설치해 놔야 나머지 측량할 때 전부 다 이걸 근거로 해서 측량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부 측량이라는 것은 이걸 뺀 나머지 기초 측량을 뺀 나머지를 세부 측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 측량은 뭐 지적 공부가 멸실되거나 없어지면 복구할 때 복구 측량, 뭐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 측량, 분할 측량, 등록 말소 측량, 그다음에 축척 변경 측량, 등록상 정정 측량 이렇게 이름을 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한 경계복원 측량, 경계복원 측량, 지적 현황 측량, 그다음에 그다음 검사 측량, 그다음에 지적 확정 측량, 지적 재조사 측량 이렇게 해서 기초 측량 중에 이런 지적 삼각점을 설치하기 위한 지적 삼각 측량 성과, 지적 삼각 보조점을 설치하기 위한 거, 지적 도근점을 설치하기 위한 거, 요 세 가지가 다 기준점에 속하는데 이걸 다 기초 측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 측량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총 13가지가 있잖아요. 기초 측량 이거 총 12가지 해가지고 총 13가지. 그래서 기초 측량을 뺀 나머지를 뭐라고 한다? 세부 측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적 측량은 여러분들도 전부 다 생소하기 때문에 그냥 행정적인 절차 어떻게 분류되고 개념이 어떻고 이런 정도만 알면 더 이상 깊이 안 들어갑니다. 자, 3번 질문을 보시면 지적 측량을 제외한 검사 측량을 제외한 지적 측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의뢰서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수행자한테 제출해라. 예를 들어서 수행자는 검사 측량을 할 수가 없다. 수행자 할 수 없는 건 원래 검사 측량은 이건 검사는 못 한다고 했잖아요. 수행자는. 왜냐하면 이것은 국가들 위임받아서 국가가 얘들이 한 성과를 정확한지 검토해서 등록해 주는데 수행자한테 니들이 검사까지 해봐라 그럼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 측량을 제외한 그런 측량 의뢰할 때 수행자한테 제출해라라고 했고 4번 질문처럼 지적 측량 수행자는 측량 의뢰 받으면 기간, 일자, 수수 등을 기재한 수행 계획서를 다음 날까지 소관청에 제출해라. 이건 측량 절차와 관련된 건데 절차라는 것도 개념을 보시면 자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자 이해 이건 절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간단합니다. 즉 지적 측량을 의뢰한 사람이 누구냐?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측량을 의뢰하고자 할 때는 자 직접 소관청에 못 간다. 지적 측량 소관청
지적 소관천 감독기관에 불과한 겁니다. 국가 감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학에서 여기다 뭘 뒀다? 지적 측량 수행자. 자, 이렇게 지적 측량 수행자를 중간에 둠으로써, 즉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등록된 지적 측량 업자들, 이것을 수행자라고 하는데, 수행자를 통해서 의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측량 의뢰할 땐 직접 오지 말라는 거예요. 수행자 여기다 의뢰하라. 의뢰. 의뢰할 때 수수료, 측량 수수료를 현금 납부하면, 자, 수행자는 다음 날까지, 다음 날 이길 다음 날까지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소관청에 내야 됩니다. 다음 날까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계획서를 작성한 다음에 측량 준비 파일을 작성한 다음에 준비가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준비가 끝나면 현장에 나가서 측량을 실시한다. 측량을 실시하고 측량 실시했으면 측량 성과를 결정해. 성과. 측량 성과는 누가 결정한다? 실시한 수행자 결정하는 거예요. 수행자가 이 측량 성과를 가져와서 정확했는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하기에 검사를 의뢰하는 거예요. 검사. 그러면 소관청에서 정확하다. 자, 측량 성과 정확성 인정돼. 그러면 뭘 준다? 성과도를 발급해 줘. 누구한테 발급하느냐? 수행자한테. 그럼 수행자는 지체 없이 의뢰인한테 이렇게 발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잘 이해해야 되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적 측량을 의뢰할 때는, 자, 누구한테 간다고? 수행자한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소유자가 수행자를 통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감독기관. 그러니까 이거 직접 오지 말고 여기서 직접 주질 않는다. 모든 게 두고 수행자를 통해서 움직인다. 이 구조를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측량, 수행자가 측량을 실시할 때, 현장 측량 실시할 때, 여기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이 이 측량 기간하고 측량 기간 및 검사 기간, 이 두 가지입니다. 측량 기간과 검사 기간이 법정된 기간이 있어요. 검사 기간. 그래서 원칙적인 기간은 측량 기간은 5일입니다. 5일. 검사 기간은 4일이다. 이렇게. 자, 측량 기간 검사 기간 나오면 5일 살 꼭 기억해야 돼. 원칙. 측량 기간은 5일. 검사는 4일. 이렇게 법정된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측량하려면 토지 위에, 땅 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기준점이 설치돼 있어야 돼. 이 기준점. 지역 삼각점, 지역 삼각 보조점, 도근점이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어야 이 기준점으로부터 측량을 실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준점들이 없는 지역이 있어요. 그럼 기준점을 추가로 설치해야 돼. 그래서 자, 이렇게 되고 기준점을, 지적 기준점 표지를 땅에 설치하려면 시간이 더 걸려. 그래서 기준점 표지를 설치하려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기준점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 달라져. 지적 기준점의 개수가 15점을 기준한다는, 15점, 15개, 15점. 그래서 기준점이 15점, 15개 이하면 무조건 4일입니다. 4일. 근데 15점을 초과, 15개를 초과해. 초과하면 초과하는 매 4점마다 1일씩 가산한다. 하루씩. 요 기준점, 예를 들어서 기준점이 다 설치했다면 측량기간 5일이고 검사는 4일, 딱 계산 끝나는데 측량하려니까 해당 이제 기준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점을 10개 설치했다 그러면 4일 추가해야 돼. 그러면 얼마? 측량기간은 9일, 검사기간도 얼마? 여기다 4일 더하는 거예요. 네, 똑같이 4일 더하니까 검사는 8일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기준점이 만약 15개다 그럼 15개까지는 4일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16점 설치해, 16점 그럼 얼마? 5일 추가했지. 5일씩 측량기간도 5일 추가, 검사도 5일 추가. 그러니까 16점, 17점, 18점, 19점 여기까지 매 4점이잖아. 4점 증가할 때마다 하루씩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산할 때 항상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만약 기준점을 30점 설치했다면 얼마를 더, 요 가산한 기간 계산할 때 봐, 여기서 15점까지가 기본 4일이라고 했잖아요. 기본 4일. 그럼 이걸 빼버리면 얼마? 15가 추가 초과된 거잖아. 초과할 땐 4점마다 하루씩 가산하겠죠. 그러면 3점, 대략 3.7 정도 나와요. 그러면 이건 소점 이하나 무조건 올려버려. 4일. 그러면 전체 추가된 가산기간은 얼마? 8일이란 말이야. 8일. 그러면 여기서 측량기간 5일에다가 이 8일 더하니까 13일, 검사기간 4일에다 8일 더하니까 12일이 되는 거예요. 기준점을 설치했을 때 가산된 기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서 30점을 설치했다면, 자, 여기 15개에서 계속 늘어났잖아.
그러면 15점까지가 4일이고 이걸 뺀 초과하는 기간이 또 15점이 남았으니까 4점만 하루씩 가산한다겠지? 그럼 4, 4, 16이니까 3.75 정도 나와요. 그러면 소점 계산할 것도 없어. 그러면 올려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0.1일도 하루씩 계산하기 때문에 4일로 되니까 합치니까 8일이다. 가산기간이 8일. 그러면 측량기간은 예를 들어서 분할 측량을 하려고 했더니 기준점을 30점 설치하게 되었다. 이때 측량기간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원칙적인 5일에다가 기준점 설치하면서 늘어난 거 8일 가산하니까 측량기간은 13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고 검사기간은 4일에다가 기준점 지금 30점 설치하는 데 들어간 기간 8일 가산하니까 바로 12일이 검사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자, 요것과 별개로 당사자의 합의나 계약으로 따로 정했을 때 합의나 계약으로 기간을 따로 정했을 때는 그 기간을 따르되 전체 중 4분의 3을 측량기간 쓰고 4분의 1을 검사기간으로 써라. 측량기간 4분의 3, 검사기간 4분의 1. 이렇게 2년 연속도 최근에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왔던 것은 합의로 40일 정했다. 그럼 얼마야? 4등분 3대로 나눠준 거니까 측량기간을 30일, 검사기간을 10일. 이렇게 되는 거죠? 4분의 3, 4분의 1이니까 바로 직전에는 20일 정했다. 그럼 얼마야? 15일, 여기 얼마? 5일. 4분의 3, 4분의 1이잖아. 이렇게 배분한다. 이거 뭐 특별한 계산 문제도 아닌데 자주 나왔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지문 다음 날까지 여기서 아까 수행 계획서를 하면 여기 다음 날 여기죠. 여기 다음 날까지 원칙적으로 소관청에 내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고 그다음 5번 신규 등록 등록조합 합병. 자, 전형적으로 측량할 때 경계좌표 면적 관련된 걸 새로 결정할 때는 측량하지만 자, 합병은 지적 측량 자체라는 합병. 합병은 측량하지 않아. 즉 합병의 경우 토지 표시를 다 새로 결정하지만 경계는 공통된 부분을 말소해서 필요 없는 걸 말소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없애버리고 면적은 합병 전 각 필지 면적을 산술적으로 합산하면 되기 때문에 토지 표시를 결정할 때 지적 측량하지 않는다. 전형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합병. 의외로 너무나 평범한 문제였었죠. 자, 그 다음 38번 문제도 보세요. 자, 범상 지적 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 아닌 경우를 찾아봐라 했는데 자 1번처럼 측량 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이거 뭐라고 한다? 검사 측량 지적 측량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검사 측량 13가지가 있어요. 총 지적 측량 13가지가 있는데 요거만 지적 측량이에요. 그 다음에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한다. 아까 이거 뭐라고? 경계복원 측량. 그래서 이거 경계복원 측량이라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 대비 이게 바로 지적 현황 측량이에요. 요 그대로 현황 측량 개념을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위성균점 및 공공균점 이건 지적균점과 아무 관련이 없어. 여기서 기초측량이 되려면 지적측량에서 지적기준점을 설치해야 되는데 기준점 중에 지적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요 세 가지만 지적 기준점이에요. 이거 아닌 것은 지적 측량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4번은 지적 측량과 무관한 것이고 5번처럼 자 바다가 된 토지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 자 이게 바로 지적 등록 말소 여기 등록 말소 측량 토지 일부가 바다로 들어갔을 때 얼만큼이 바다로 들어갔는지 알려면 등록 말소 측량을 한번 해봐야 된다. 그래서 38번에 4번이 틀린 거였습니다. 그 다음 39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자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측량을 의뢰할 수 없는 28회 이것도 사실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자 1번 보시면 자 등록 말소할 때 바다가 된 토지 등록 말소할 때 이거 뭐라고 한다? 등록 말소 측량으로서 지적측량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 토지를 등록 전환할 때 이게 바로 뭐예요? 등록 전환 측량. 여기 등록 전환 측량, 등록 말소 측량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적 측량 속에 토지 이동에 다 측량 붙이는 거예요. 측량이 필요할 때. 그다음에 지적 공고 등록상 정정할 때 이거 등록상 정정 측량. 경계나 면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여기 등록상 정정 측량이라고 있죠. 지적 측량 속에 들어가 있다. 지적 측량. 그다음에 4번처럼 도시개발사업 지역에서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지적측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도시개발사업 나오면 뭐라고 해서 지적확정측량 이거 아까 지적확정측량과 지적제조자측량을 포함한다 했는데 이 지적확정측량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세트메뉴 따라간다 했지 도시개발사업 시행 도시개발사업 등을 실시했다 경위측량 방법을 통해서 지적확정측량
지적 확정 측량을 했다. 이 표현과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불 작성 피치다. 이게 세트로 따라다니는 표현이에요.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말입니다. 5번처럼 지역 재조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 재조세 사업에 따라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할 필요가 있을 때 중요한 것은 지적 재조사 측량도 지적 측량이에요. 그런데 자 지적 재조사 측량은 국가가 실시하는 건데 토지 소유자가 수행자한테 자 토지 소유자 등이 수행자한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자 수행자한테 의뢰할 수 없는 걸 두 가지 물어보면 아까 검사 측량 못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재검 두 가지 조심해야 돼. 지역 재조사 측량과 검사 측량 이것은 자 수행자한테 의뢰할 수 없다. 자 수행자 할 수 없는 거 검사 측량 원래 전형적인 것인데 여기에 지역 재조사 측량에 대해서는 주의할 게 뭐냐. 수행자한테 토지 소유자 등이 의뢰할 수 없다는 거야. 토지 소유자가 수행자한테 의뢰할 수 없다는 거야. 즉 국가는 의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등이 수행자한테 의뢰할 수 없는 거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항상 요 재검인데 검사 측량은 원래 수행자 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 재조사 측량은 토지 소유자가 의뢰 못한다 이 얘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왜냐면 국가 이 지적 재조사 측량이란 건 뭐냐면 일제시대 실시한 1910년 한일합방되고 토지조사사업하면서 실시했던 그 측량 성과 경계나 좌표값 이런 것이 지금 100년 이상 지난 다음에 오늘날 장비를 가지고 측정해본 맞지 않는 게 많아. 이런 걸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지적불부합지라고 그래. 지적불부합지. 그래서 이런 지적불부합지 문제는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정확하게 다 측량하기 전에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측량하려면 지적 측량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을 배정해서 측량 비용 쓰려면 법률이 있어야 돼요. 법률이 있어야 예산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게 지적 재조사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우리나라 예산 중에서 일부씩 배정해서 이걸 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국가가 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국가가 하려면 누구한테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소유자가 의뢰하는 게 아니고 국가는 수행자한테 맡길 수 있지 모르는지언정 이 소유자는 수행자한테 재조사 측량할 수가 없어. 이건 국가가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 등이 수행자한테 의뢰할 수 없다. 그럼 이렇게 두 가지 일단 기억해야 돼. 재검 수행자 못한다. 일단 이렇게 기억하되 약간 뉘앙스 차이는 있어요. 자 검사 측량 수행자 원래 못하는 것이고 지적 재조사 측량 국가에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의뢰 못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9번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암기를 하고 있을 때 재검 못한다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자 복현 자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니다 기본 재검 수행자 못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39번에 5번이 정답이 되고 그냥 40번 문제 보시면 역시 같은 얘기인데 틀린 걸 찾으라겠죠. 나머지는 다 앞에 나온 반복되는 얘기라서 자 40번 2번 보세요. 지적 측량 수행자가 측량을 의뢰받으면 기간이나 일자 수수료 등을 적은 수행 계획서를 다음 날까지 누구한테 내라 원칙 다음 날까지 소관청 이걸 시도를 바꿨죠. 예외적으로 요 두 가지 아까 3 확인하는 게 있다 했죠. 검사 측량 자 여기서 측량을 검사하는 것은 원칙적 소관청이니까 소관청이 냈어. 근데 지적 삼각 측량 성과 어디 기준점 중에 이런 삼각점 설치할 때 요거 하나하고 일정 면적 즉 확정 측량한 경우 중에 일정 면적 규모가 넘어가는 즉 이게 시, 구 단위냐 군 단위에 따라 면적 차이가 나. 시, 구 단위냐 면적 단위에 따라서 요 1만이냐 뭐 3만이냐 차이가 있지만 일정 면적 규모를 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예외적으로 이거 하는 게 있고 원칙적인 소관청이기 때문에 자 수행자가 다음 날까지 원칙 소관청이 계획서를 내는 것이고 요 예외적인 거에 대해서는 요 시 도지사들한테 계획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특수한 거기 때문에 이걸 무시해버리고 원칙적으로 소관청이 계획서를 낸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번에 2번이 틀린 겁니다. 넘어가서 41번 문제 역시 기간 문제 똑같이 전형적으로 나오는 거죠. 자 41번 역시적 측량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번 지문처럼 소유자가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서 측량할 필요가 있을 때 수행자 자 측량할 때 누구한테 의뢰하라고 수행자한테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은 측량 의뢰한 자는 측량 의뢰서의 사유를 증명서를 첨부해서 수행자한테 내라 했고 수행자는 측량 의뢰받으면 기간 일자나 수수료도 정은 수행 계획서를 다음 날까지 소관청 나오죠.
그 다음에 4번처럼 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측량이나 측량 검사할 때 측량 기간은 5일이요 검사는 4일이다. 여기서 자 이거 원칙적 5일 4일 이걸 물어본 거예요. 기준점 설치하지 않았다 했지. 설치하기도 가산되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았을 때를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지문처럼 자 지역 측량 의뢰인과 수행자 서로 합의해서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여기 합의 합의나 계약을 따로 정했다 그러면 이걸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 중 얼마? 4분의 3, 4분의 1 즉 4등분해서 3대 1로 배분하라는 얘기예요. 4분의 3, 4분의 1 그래서 5분의 3, 5분의 2가 아니라 4분의 3, 4분의 1 자 그럼 작년 문제 같이 이 42번 문제도 보세요. 이 기간 그대로 가로 안에 늘하게 나왔죠. 자 지적 측량 측량 기간 5일로 하며 검사 기간은 4일로 한다. 다만 지적 기준점을 설치해서 측량 또는 측량 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 기준점 몇 점? 15점 15점 이하일 때는 기본 4일을 주되 얼마? 4일 그러니까 기억이 4일이라는 거예요. 15점을 초과할 때는 요 4일에다가 저 4 여기다가 플러스 하라. 요 4일에 초과하는 4점마다 하루씩 가산하라. 그래서 15점에 15점 초과한 4점마다니까 444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이해되죠? 그 다음에 43번 역시 자 이것도 기간 문제인데 자 의뢰인과 수행자 서로 합의해서 분할 측량할 때 측량경 검사를 합쳐서 20일로 자 여기서 합의로 이 합쳐서 의뢰인 합쳤다 했지 합의로 했다 했지 합의로 정했는데 며칠 지금 20일로 하겠지 20일 얼마 그러면 4대 3이니 4분의 3 4분의 1이니까 15일 5일 이렇게 배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물어본 게 뭘 물어보면 잘 보셔야 돼요. 검사 기간 얼마냐 하니까 요 5일 이걸 뭐 검사 기간 측량 기간 15일이요 검사 기간 5일 너무나 간단하지 딱 보시면 이제 자 그 다음에 226페이지에 44번 보겠습니다. 지적측량 수행자 실시한 성과에 대해서 시, 도지사, 대도시장 또는 소관청부터 검사를 받지 않아도 이게 전형적인 거예요. 자 여기서 아까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닌 게 뭐라고? 복현 둘 중 하나 찾으면 돼. 복현 경계본 측량이 나왔든 현황 측량 둘 중 하나 찾으면 돼. 근데 여기서 나온 것은 현황 측량이 나왔죠.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 된 겁니다. 45번은 측량 적부 심사인데 이건 측량 적부 심사는 뭐냐면 측량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지적 측량 적부 심사다 이렇게 합니다. 지적 측량에 대한 분쟁이 생기면 이것은 지적 소관청 저기 우리 해결할 수 있는 게 법원에 가야 해결이 안 됩니다. 측량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 지적 위원을 만들어 놨어요. 지적 위원회. 그래서 지적 측량에 대해서 다툼이 생겼다. 분쟁. 이걸 해결할 때 지적위원회에서 해결하라. 지적위원회. 전문가로 구성된 지적위원회. 그래서 이것은 지적위원회는 각 시도마다 국토교통부에 국토교통부에 여기에 중앙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이 중앙지적위원회는 측량 분쟁 해결하기 위한 2심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더해요. 네 가지 더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마다 지방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이 지방지적위원회 여기 측량 적부 심사 1심 측량 분쟁 생겼을 때 지적 측량을 적부 정확하게 했는지 잘못했는지를 심사해라. 심사 절차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절차가 있고 이게 1심 적부 심사 여기 재심사 2심 적부 재심사 절차 2심에 해당하는 것이 중앙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중앙은 이거 말고도 더 네 가지가 더 있는데 지방 지적은 측량 적부 심사 이거밖에 안 해. 그래서 각 시도마다 지방 지적은 있고 국토교통부에 중앙 지적에 있다. 여기서 측량 분쟁이 생겼을 때 이걸 해결한 기능을 한다. 그래서 중앙 지적 위원회는 이런 지적 측량 적부 심사에 대한 재심사도 하지만 다른 거 즉 지역 관련 정책 개발이나 업무 개선, 측량 기술 연구 개발 및 보급, 기술자 양성, 지적 기술자의 업무 정지라든지 징계 이런 것들도 다 의결하지만 재심사도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다. 그런데 지방 지적 위원회는 오로지 지적 측량 적부 이거 하나밖에 안 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건 이제 재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만약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들이 측량 분쟁이 생겼을 때
의뢰할 수 있는 절차가 자 우리가 이렇게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 수행자 지적측량 수행자도 측량 분쟁이 생기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지적측량 수행자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쟁이 생겼으면 각 시도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시, 도, 절 거쳐가야 돼. 거쳐서 각 시도마다 뭐가 있냐면 지방지적위원회가 있어요. 지방지적.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용어가 이렇게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측량 수행자 측량 지적측량 적부심사 이렇게 측량에 대한 적부심사를 이것을 의뢰하려면 시, 도, 지사를 거쳐서 지방 이렇게 쓰여야 돼. 용어를 거쳐서. 시, 도, 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사를 청구하도록 돼 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만약 이게 1심에 해당돼 1심 그러면 내부적으로 어떠냐 시, 도, 지사가 지방지적위원회 해부할 때는 이것은 30일 내에 해부해야 됩니다. 지방지적위원회 의결할 때는 60일 내에 의결해야 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차 안에서 30일 더 연장해서 한 번만 그럼 최대한 90일이지만 원칙이 60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결하면 의결서는 직접 안 줘. 반드시 이 거꾸로 이 온 경을 따라가야 돼. 이쪽으로 보낼 때는 지체 없이. 지체 없이. 그리고 여기서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7일 이내 통지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1심인데 여기에 불복할 땐 재심사를 청구해야 되는데 시도사를 거쳐봤자 안 되니까 이 위원기관 누구냐. 국토교통부 장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중앙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으니까 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가야 되는데 중앙 여기 중앙지적위원회가 있다 했지 국토교통부의 중앙지적위원회 이 중앙지적위원회 이쪽으로 가려면 이렇게 자 지방지원의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냐 이건 90일 이내 적부 재심사를 청구하면 되는데 재심사 청구할 때도 용어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이렇게 용어를 써야 돼 거쳐서 거쳐간다. 중앙지역인의 재심사를 청구하는데 이걸 그대로 준용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앙지역 이쪽을 해부할 때는 30일이요. 여기서 의결할 때는 60일이요. 연장할 때는 30일이요. 이게 2심 재심사다. 적부 재심사 2심에 해당한 거. 여기서 의결하면 똑같이 보낼 때는 뭐라고? 지체 없이. 여기서 청구인 및 이해관계 7일 이내. 그리고 사본은 이쪽으로 보내줘야 돼. 그러면 이렇게 1심과 2심 걸쳐 두 번에 걸쳐 구제 받으면 문제는 토지 소유자나 이런 이해관계인들은 자기가 분쟁이 생긴 걸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지적소관청에 가면 무엇을 가지고 있냐. 이 지적소관청은 자신이 지적공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적공부. 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 중에서 경계나 좌표나 면적 여기에 변동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측량 관련 경계 좌표 면적. 그래서 이거를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쪽으로 송부합니다. 며칠에 따로 없어요. 그래서 시도사는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 의결서와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를 합쳐서 소관청에 이쪽 송부하면 소관청에서 경계나 좌표 면적을 고쳐줍니다. 이걸 정정하는데 어떻게 정정하냐. 이거는 이미 이런 전문기구에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판결받은 똑같아. 직권으로. 직권을 고쳐준다. 직권정정사유가 되는 거예요. 직권정정사유. 그래서 측량 적부심사 문제도 여러 번 나왔는데 구조는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 측량 수행자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적부심사는 시 도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한다. 이 지방지적위원회 1심에 불복해서 여기에 다시 구제 못 받으면 의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시, 도지사가 위원을 보낼 땐 30일, 의결 땐 60일, 연장할 땐 30일 한 번만 연장하면 의결서는 지체 없이 거꾸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의 7일 이내. 이 구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30, 60 플러스 30 지체 없이 7일. 재심사는 90일 이내 똑같이 30, 60 연장 30 지체 없이 7일. 똑같은 구조다. 그 구조를 벌 속에서 넣고 문제 해결하면 되는데 요 최근에 나왔던 문제는 아주 단순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45번 문제를 보시면
자, 지적 측량 성과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 측량 수행자가 관할 시도자를 거쳐서 지적 측량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우위원회 시도자 거쳐서 이게 어디냐? 어디요? 지방 지적 우위원회. 지방 지적 우위원회. 너무나 단순하게 물어봤지? 물어는 거는 여기 지방 지적 우위원회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거라고 했죠. 시도자를 거쳐 간다라고 했잖아. 이렇게 해서 이제 지적을 문제 다 끝냈습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 부동산 등기 문제를 보기로 하겠습니다.